주차장 13일 금요일 날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시간 끌기, 민주당은 절대 올해를 넘길 수 없다. 공수처 출범. 그래서 최종 두 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의 석동현 그리고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은 당연히 방해를 했죠. 제가 지금 석동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취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석동연을 제가 가만 봤는데 석동연은 사실 15기예요. 석동연은 사실 15기고 재수를 했어요. 두 번째 붙은 거죠. 석동연은 사실 15기, 윤석열은 23기죠. 8기 수 차이 나죠. 근데 그리고 양재택은 14기예요. 양재택은 14기. 또 하나 발견한 거, 양재택은 14기. 근데 양재택,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씨의 출입국 기록이 2009년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출입국 관리,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석동현이었다. 석동현과 양재택은 나이는 2살 차이지만 사실 1기 차이고 사실상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다. 그 이후에 그러면 석동현과 윤석열은 무슨 관계인가? 석동현은 사실 15기고 윤석열은 23기. 엄청난 기수 차이인데 따져봤더니 석동현과 윤석열이가 대학 동기야.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윤석열이가 구수했다는 걸. 뭔가 좀 풀리죠? 석동현과 윤석열이가 하나는 사실 15기, 하나는 23기래서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갖고 이거는 좀 연관성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나이를 보니까 서울대 대학 동기인 거야. 서울대학교 대학 동기고 석동현이는 두 번째 만에 사실을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석동현과 윤석열이는, 그래서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있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석동현이가 국민의힘은 누가 가장 적합한 공수처장 방해 세력인가? 대놓고 공수처는 출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석동현이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 뉴스도 보셨죠? 18일 날 최종적으로, 그렇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만약에 또 다시 국민의힘에서 두 명을 추천을 안할 경우에는 이제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 개정을 해야만 올해 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바로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은 내년 딱 되는 순간 1월 1일부터 모든 언론이 선거판으로 만듭니다. 내년은 재보선 대선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올해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은 엄청난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더 심해져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가 들어가는 순간 언론은 지금보다 더 균형 감각을 더더더더더더더 잃어갖고 아예 균형이 없어져요.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이번에 임무예요. 그래서 18일 날 여러분들 보면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명분 쌓기예요. 당연히 쟤네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겠죠. 그럼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은 무엇이냐? 현재의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을 7명 중에 5명만 찬성해도 되는 걸로. 그리고 국회의장도 추천권을 가지는 걸로. 그래서 7명 중에 5명만 찬성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를 18일까지 마지막으로 명분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의지냐? 민주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수처 설치, 여러분들 옛날에 영상에서 보셨죠? 청와대에서 공수처를 연내 출범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연히 청와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가요? 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20% 나오면 청와대에서 공수처의 의지가 강하다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주겠어요? 안 받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가야만 청와대의 의지가 민주당에게 전달되고 결국은 민주당은 청와대의 의지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내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35%,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는 순간 수많은 수박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끝까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높아야만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히 민주당에서 반란 세력들이나 수박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따 대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켜줘? 아니죠.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죠.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민주당을 수박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지지층이 가만두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따 대고 반문? 반문하려면 나가라고 얘기해야죠.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집권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나가서 비판해야죠. 차라리 금태섭같이 나가야죠. 박용진 같은 새끼들. 어? 어따 대고 지네가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반문 짓거리를 한다? 나가야죠. 지지자들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도 지지율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끝까지 민주당의 수박들을 제압하고 끝까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의지가 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 통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다? 18일날 타임라인을 알려드리면 18일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떤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모입니다. 7명이 모이죠. 당연히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그 누구도 추천을 안하고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니들은 원래 공수처를 출범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 법대로, 이 룰대로 하면 공수처장 자체가 나오기 힘들다 라고 하면 새로운 수정안을 내서 이제는 공수처 추천위에서 두 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죠. 저는요, 이왕 수정안 내는 거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없애요. 없애는 게 맞아요. 상충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애야 돼요. 왜 없애야 되냐?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검증을 했는데 또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딴 데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검증을 해서 올려갖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또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모순 아니에요? 오히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망신주기, 오히려 공수처장 후보자 낙마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여야가 만나갖고 사람들을 검증을 했는데 또 무슨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수정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인사검증을 하잖아
각 정당에서 했잖아. 그걸 무슨 또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괜히 시간 낭비다. 이거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공수처 빨리 출범을 시키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의 가장 큰 힘을 빼는 게 뭐죠?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 출범하는 순간 윤석열은 스스로가 옷을 벗게 돼요.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언론은 바뀝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사법부도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법부 적폐들과 검찰 적폐들, 언론 적폐들이 삼각편대가 돼서 공수처 출범을 막는 거예요.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잘못된 기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된 판결, 사법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언론, 검찰, 사법부, 판사, 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공수처 출범은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을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고위공직자 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 300명 빼고 검사 판사 3000명 정도 빼면요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은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람들 우리가 견제하고 수사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에서 반대를 해요. 웃긴 새끼들이죠. 지네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자고 지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래요?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검사들과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백석 갖고도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으로 수사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사실상 민주당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가장 큰 적폐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들과 대한민국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런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무전유죄, 유전부죄를 실행하는 정치판사들을 향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희생이 바로 공수처 출범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언론이라 그러면 공수처 출범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줘야죠.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사람들인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을 언론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할까? 언론도 검찰과 정치검찰들과 정치판사들과 한통속이라는 대한민국의 조중동, 검사, 판사 그들의 카르텔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었으면 오히려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측근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검사, 판사, 공수처 출범하면 과거같이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 덮었다가는 공수처에 끌려가갖고 자기네들도 이제 검사들도 감옥에 가고 검사들의 통장도 이제 만천하에 깔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앞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검찰 권력, 사법부의 권력을 언론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언론이 저렇게 기생충처럼 언론이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한 거예요. 검찰은 사법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기소도 자기네들이 검사나 판사들의 잘못을 자기네들이 기소 안 해주면서 판사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판사들은 자기네들이 약점 있을 때도 검사들이 기소 안 해주니까 유유상종한 거죠. 나쁜 놈들이죠. 응? 판사 새끼들은 어때요? 응? 자기네들의 죄를 기소 안 해주는 검찰. 검사 새끼는 못해요. 잘못된 기소도
영장도 기각해주고 자기네 편은 영장 기각하고 잘못된 기소도 판결로 구속시켜주고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은요 공수처의 시작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들으면 왜 공수처 출범을 두려워하는지 국민의힘과 언론은요 제대로 된 언론임은 지네가 공수처 출범시키자고 해야 되는 놈들이죠. 언론, 검찰, 사법부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 이낙연 대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낙연의 딜레마가 뭐냐. 이낙연 대표가요 당권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분노했던 게 뭐예요?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분노한 게 뭐다? 김종인 대표를 만나갖고 협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좀 더 김종인 대표도 자주 만나고 저희가 협치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협치의 정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협치의 정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공수처는 협치로 풀 문제예요? 공수처는 협치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은 협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낙연 대표가 협치로 공수처 문제를 풀라 그러면 당대표부터 흔들려요. 지금 이낙연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공수처는 김종인이나 국민의힘과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낙연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본인은 좀 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얘기하다가는 공수처는 출범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낙연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대권에 욕심이 있고 본인은 지금 당대표이지만 대권 주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 야당과의 협치를 안 하는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을까봐 머뭇거리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작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처의 출범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민주진영에서는 이낙연 표각격 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못할까봐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낙연 총리는 협치를 논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다. 그게 이낙연의 살길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계속 얘기하다가는 괜히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게 되니까 공수처 연내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의지고 이낙연 대표도 물론 심정은 이해하죠. 자기가 지금 대권 후보에서 경쟁자들과 어떤 박빙의 승부를 가고 있다 보니까 강한 민주당에 갈 경우에는 중도의 이탈을 염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강할 때 오히려 중도는 붙는다라는 과거에 중도 왜 우클릭을 하면 중도가 붙는다? 옛날 정치야. 소득이 양극화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뭐냐? 정치는 강한 자에게 붙는 게 중도의 표심이다. 과거같이 우클릭하면 외연 확장? 개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중도라는 것은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은 중도지만 분명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도는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강한 정당에게 붙는, 강한 자에게 붙는 습성이 바로 중도다. 그 바뀐 정치 지형을 읽어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무현의 꿈이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협치보다도 공수처 설치가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타임라인을 18일 날 재논의를 하고 이달 말 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12월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셔라. 민주당이 이걸 못하면 자기네들이 죽는 걸 안다. 민주당이 못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린 김에 답답하셔도 민주당이 이렇게 시간을 놓고 공수처도 출범 못 시키나요? 라고 하는데 명분도 중요하다. 있는 과거에 12월에 그 당시에는 국민의
국민의당 누구죠? 안철수나 이쪽 애들도 방해가 많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거의 한 민생정당 이런 애들이 20몇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120몇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완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잖아. 지금같이 180석으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불완전한 공수처법이라도 통과시켜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안이라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통과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15일을 지금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수처는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수처는 출범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통과됐던 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폐기시키고 수정안을 내면 민주당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완전한 법이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불완전한 법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제 180석의 위력을 보여줄 때다. 수정안은 180석의 위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쵸? 좀 답답해도 올해 안에 출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